동남아의 보석, 1년 내내 따뜻한 열대성 기후가 이어지는 말레이시아. 그 중에서도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코타키나발루는 산토리니, 피지섬과 더불어 세계 3대 석양 포인트로 꼽힐 만큼 황홀한 석양과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을 수놓는 반딧불 등 각종 볼거리들로 유명한데요.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앞두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된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주목하시죠. 코타키나발루가 위치한 보르네오 섬은 굉장히 큰 섬이지만 코타키나발루는 아주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까지 자동차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지와 호텔이 있는 다운타운은 공항에서 약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데다가 시장, 맛집들이 한 곳에 몰려 있어서 도보로 이동하기도 편리합니다. 3박 5일 알짜배기로 여행하기에 코타키나발루만한 곳이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공항에서 가까운 순으로 코타키나발루 호텔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샹그릴라 탄중아루입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이기도 하죠. 차량으로 공항에서는 10분, 다운타운까지는 1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비를 기준으로 키나발루윙, 탄중아루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탄중아루윙은 서쪽을 향하고 있어 객실에서 환상적인 선셋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 아담한 모래사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해변의 정취도 느낄 수 있고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인피니티 풀, 그리고 한쪽에는 어린이용 풀과 워터 슬라이드까지 갖추고 있으니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도 좋습니다. 멋진 뷰에 한식 메뉴까지 선보이는 조식당 타투 카페는 물론 말레이시아 최고 스파로 선정된 바 있는 치스파까지, 이 모든 것이 샹그릴라 탄중아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샹그릴라 탄중아루는 스타라운지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파, 샤워장, 락커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체크인, 체크아웃 시 이용권을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인천 구간은 새벽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크아웃 후 여기에 짐을 보관하고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을 이용한 뒤 샤워까지 싹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해도 좋겠습니다. 수트라 하버 리조트의 경우 호텔 형태의 더 퍼시픽 수트라와 리조트 형태의 더 마젤란 수트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트라 항구를 끼고 있는 더 퍼시픽 수트라 호텔은 공항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다운타운까지도 차량으로 약 10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로비에서부터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더 퍼시픽 수트라 호텔은 반짝반짝한 신상 호텔은 아니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호텔입니다. 500개의 다양한 객실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수트라 항구는 물론 27개 홀의 푸른 골프장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펼쳐진 넓은 수영장은 풀밥까지 갖추고 있어서 황홀한 석양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곳은 클럽 라운지 서비스가 특별히 좋다고 하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수트라 하버 리조트 중 더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더 퍼시픽 수트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리조트로 자연 친화적인 조경과 전통미가 조화롭게 느껴지는 전형적인 리조트 느낌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상 호텔은 아니라 객실 인테리어는 다소 올드하게 느껴지지만 침구나 집기들 모두 깔끔하게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식 또한 메뉴가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리조트 내 수영장은 예쁜 조경으로 꾸며진 바다를 바라보는 메인풀과 올림픽 사이즈의 레인풀로 구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기에도 충분합니다. 앞서 소개한 더 퍼시픽 수트라 호텔과 더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는 수영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숙객이라면 각 호텔을 오가며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담하지만 리조트 내부에 해변도 있어 해변 분위기도 잠시 느껴볼 수 있겠네요. 해질녘 더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리조트 앞 항구에서 멋진 요트들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석양은 독특한 정취를 자아냅니다. 다운타운으로 넘어와 힐튼 호텔로 가봅니다. 2017년에 오픈한 힐튼 호텔은 시내에 위치한 만큼 공항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로 워터프론트, 필리피노 마켓, 모스크 등 주요 관광지와 근접해 있습니다. 오션뷰 호텔은 아니지만 힐튼 체인인 만큼 세련된 인테리어와 쾌적한 룸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아담하지만 탁 트인 하늘과 푸릇푸릇한 숲 뷰가 돋보이는 루프탑 수영장에서는 조금 멀지만 바다도 바라볼 수 있으니 해질녘에 방문해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루프탑 수영장 옆 루프탑 바 앤 그릴에서도 석양과 함께 맛있는 그릴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조식은 메뉴가 다양하진 않지만 무난한 구성이며 식당 내부 또한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그제큐티브 객실에 묵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는 더 클럽 바도 있으니 호캉스를 즐기기에 충분하겠죠? 워터프론트에 위치한 메리어트 호텔은 2018년 오픈한 호텔입니다.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역시나 다운타운에 위치한 만큼 이마고 쇼핑몰, 필리피노 마켓 등 주요 관광지까지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며 객실에서 퉁구 압둘라만 해안공원의 5개 섬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332개의 객실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인 만큼 객실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침구, 집기 하나까지 흠잡을 데 없는 컨디션이었습니다. 호텔 내에 해변이 없어 해수욕을 즐길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8층에 위치한 인피니티 풀에서 퉁구 압둘라만 해안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작지만 수심이 낮은 키즈풀도 갖추고 있습니다. 조식당 또한 8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영장과 같은 오션뷰를 즐길 수 있고요. 조식 메뉴 구성 또한 다양하고 퀄리티가 좋아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다운타운 한가운데 위치한 르 메르디앙 호텔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르 메르디앙의 장점은 역시나 완벽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로 공항에서 차로 15분, 필리피노 마켓이나 현지 맛집, 펍까지는 도보로도 이동 가능한 위치로 코타키나발루에서 위치 하나만큼은 어느 호텔에도 뒤지지 않는 호텔입니다.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306개 보유하고 있으며 오션뷰 객실에서는 코타키나발루의 바다와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앞의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 벽장식 등의 인테리어가 다소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룸에서도 공간별로 구획이 잘 되어 있고 일부 객실에는 발코니에 욕조가 있어서 선셋과 함께 반신욕을 즐길 수도 있죠. 독층으로 구성된 객실도 있어서 가족, 친구들과 방문하기도 좋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야외 수영장에는 천장에 파란 차양이 쳐져 있어서 햇볕을 피하며 시원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수영장 끝에는 아담하지만 키즈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르 메르디앙 호텔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는 클럽 라운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해피아워의 라운지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통창으로 바라보는 키나발루의 선셋은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얏트 리젠시 키나발루입니다. 앞서 소개한 호텔들과 마찬가지로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 가야 스트리트, 필리피노 마켓, 제설턴 포인트 등 유명 관광지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웅장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로비에서부터 하얏트라는 명성에 걸맞는 규모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1970년대에 오픈한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는 호텔이니만큼 리모델링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그만큼 전통이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응대와 서비스는 아주 좋았어요. 288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에서 키나발루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고 객실 하나하나의 크기도 굉장히 넓게 빠진 편이에요. 또 클럽 객실에 묵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클럽 라운지는 하얏트 리젠시의 자랑이죠.
1층에서 제공되는 뷔페식 조식은 메뉴, 가짓수 모두 무난한 편입니다. 수영장이 다소 아담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관광하기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운타운을 둘러보다가 해가 뜨거울 때 잠시 몸을 식히기에는 충분한 것 같네요. 다음은 2022년 10월에 오픈한 신상 호텔 하얏트 센트릭입니다. 센트릭은 하얏트 계열의 라이프스타일 호텔인데요. 클래식한 정통 호텔의 느낌보다는 모던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신상 호텔이다 보니 객실 내 가구, 침구, 기타 집기들이 모두 새것이고요. 222개의 객실들은 바다 전망, 도시 전망, 숲 전망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럽, 이그제큐티브 레벨의 객실은 따로 없고 스위트와 일반 룸으로만 나뉘어져 있어요. 조식당은 크진 않지만 메뉴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관광하기 전 아침 식사를 하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23층에 위치한 수영장 인테리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바다를, 한쪽에서는 숲과 도시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천장에도 루바 형태로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서 코타키나발루의 강렬한 태양은 피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 중에 잠시 쉴 수 있는 카바나나 선베드가 많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쉬웠어요. 위치적으로는 제셀톤 선착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보트 투어를 떠나기에 아주 편리하고요. 공항에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할 호텔 중에 공항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바로 공항에서 차로 50분이 소요되는 넥서스 리조트 앤 스파 가람부나이입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리조트로 리조트 내에 6km 정도의 화이트 비치가 있습니다.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라군 파크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와 멋진 정원을 자랑합니다. 객실은 크게 리조트 로비를 중심으로 타워 형태의 오션 파노라마 객실과 방갈로 형태의 보르네오 빌라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묵을 수 있는 풀빌라 객실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나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리조트지만 일부 객실은 2020년에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객실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영장 또한 자연 친화적이며 수영장마다 수심이 모두 달라서 좋았고 가끔 도마뱀이나 원숭이가 출몰하기도 한다고 하니 놀라지 마세요. 조식은 무난한 리조트식 조식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멀고 연식이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해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객실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코타키나발루에는 다양한 투어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반딧불 투어를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트를 타고 어둠이 내린 맹그로브 숲으로 가면 마치 밤하늘의 별 같은 반딧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영상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 가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기시고 반딧불 투어도 꼭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